4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홍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국채시장의 불안감은 커졌지만 미국 고용지표 선방과 페이스북의 5월 나스닥시장 상장 소식 등이 하락을 막아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지만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장중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올랐지만 독일은 소폭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연내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 5천만 원 자금 전달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경돈 전 주무관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4월 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강했죠. 혼조세를 보이다가 나스닥 지수만 소폭 반등으로 끝났는데요. 지표들을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스페인에 이어서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또다시 올랐다라는 소식에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가 발표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 전략 라이징스타의 홍의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뭐 지표 호재도 있었지만 역시 스페인의 우려가 발목을 잡은 것 같은데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악재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스페인 위기 우려 때문에 혼조세를 좀 마감이 됐죠. 다우 같은 경우는 0.1%, 그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 정도의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 미국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36만 3천 건 정도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5만 7천 건 정도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일단은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면 아무래도 실업률도 같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프랑스 국채 발행금리라든지 스페인 국채 발행금리가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이렇게 지금 발행금리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전에 보였던 리스크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커지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들 심리 자체는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게 큰 악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84억 지금 4천만 유로 지금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이제 금리 자체는 2.98%로 일단은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지금 0.08%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다라는 게 일단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이 자체가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는지 좀 이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그 금리 자체가 지금 국채 발행 금리 자체가 하락적으로 좀 기울어진다면 일단은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일단은 시장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다는 걸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WTI 유가 자체는 지금 상승세가 나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 자체는 1.81% 상승한 지금 133달러 그러니까 3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면서 일단은 상당히 경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달러에 좀 근접을 하면서 그러니까 110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100달러 초반까지 하락이 나왔죠. 그럼으로써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최근 어제 같은 경우는 뭐 2.5%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거의 2%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것 같고 뭐 크게 뭐 리스크가 크다거나 뭐 이슈가 될 만한 뉴스는 없었지만은 일단 시장 자체의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 시장 전일 같은 경우에도 1%도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휴장이죠. 휴장이 있는 만큼 주봉이 지금 양호하게 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밤 글로벌 증시는 관망 심리가 강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참 드라마틱한 날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좀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흐름이 안 좋아지면은 선진 지수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최근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선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대응이 좀 나와주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어떤 흐름이 나와질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외국인들,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이탈 의지가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정은 조금 더 염두를 해두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이하권에서는 매수 대응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 2040포인트 이상만 가면은 물량이 계속해서 좀 쏟아지는 게 상당히 좀 문제점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지금 언급드리자면은 일단 그 부분에 앞서서 일단은 수급 상황부터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LS, NC소프트, KTNG, 하나금융지주, 기아차 같은 종목들이 일단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55억 순매수에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KTNG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여전히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방어주 성격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아차는 뭐 소폭이지만 좀 매수세로 끝났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 겠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관련주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IT밖에 지금 매수상의 랭크 지금 포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현대모비스, 뭐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차, 뭐 삼성전자 등 일단은 그동안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이어진다라면은 우주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의 강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상의 종목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LG화학, LG, 그 다음에 삼성화재, 삼성전자 등을 일단은 매도를 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도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매도 규모 자체가 좀 컸는데 일단은 좀 상승 마감한 거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매수를 했던 외국인 자체가 매도 규모를 점진적으로 좀 늘려간다면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우리나라 수준은 아직까지 좀 아닐 것 같다라고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나 LS, 호남 석유, 대림산업,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중국 관련주라든지 건설주,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좀 크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들 업종이 지금 같이 땡겨준다면은 지수상승폭이 굉장히 좀 탄력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차를 먼저 끌고 후발주로 나중에 뭐 건설이나 아니면은 조선이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건설 조선 같은 경우는 트로이카주로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들 종목을 현재 시점부터 좀 포기하기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보이세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수급 상황을 계속해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상의 종목은요. 코스닥 시장 어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한 37억 정도 사줬죠. 근데 이제 상승 탄력이 코스피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심리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지 않고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좀 증가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만 상승 탄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태광, 다음, 로엔, 소리바다 같은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를 했죠. 지금 아랫부분 뭐 로엔이나 소리바다를 제외하고는 태광이나 다음이나 뭐 셀트리온이 지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일단은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져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다음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지속되긴 했죠. 그동안에도.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NH&과 동반 급등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자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실리콘웍스, SFA, YG1, 평화전공, 네페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IT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있죠. 지금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크게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기관이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고 있다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펩립스 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도 충분히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전략 살펴볼 텐데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자동차에 올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이 역시 아니다입니다. 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 물론 좋은 건 맞죠. 근데 여기서 그 현대기아차가 만약에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힘은 굉장히 강한 건 맞지만 이제 와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가 상당히 좀 궁금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주일 만에 뭐 5% 이상 지금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오기는 상당히
상당히 좀 힘듭니다. 왜냐, 지금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예,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지금 매물이 쏟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거의 좀 커버하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매물이 쏟아질 경우에는 상당한 예, 주가 급락이 좀 나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고점을 뚫은 만큼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25만 원대 중반 정도 가격대가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가격대인데 그 가격대가 좀 나와준다라면 일단은 좀 매수 지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놓아주는 네.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관들의 쏠림 현상 자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일단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좀 자세히 해야겠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가 또 발표되기도 하는데 오늘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동성 자체를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이 사라짐으로써 주가가 뭐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 근데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다 있긴 하지만은 현재 시점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1분기에는 지금 좋게 그러니까 예상한 수치 자료로만 좀 나와준다라면 일단은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을 경우 그동안은 워낙 기대감이 좀 컸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경우가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된다면 급락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생각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예상과 부합이냐 상회냐 아니면 예상보다 못하냐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은 좀 그래도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삼성전자나 뭐 네. 현대차, 자동차는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관망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겠고요. 아무래도 가장 힘든 게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어디까지 그 머리에 파실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있고 대응 전략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비중이 크시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 비중이 크신 분들이 좋게 나올 경우는 일단은 홀딩 가능하시지만 만약에 비중이 크신 분들이 좀 안 좋게 나왔다면 좀 줄여가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는 부분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가 좀 증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네. 5조 1천억 원이냐 뭐 5조 5천억 원이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5조에서 5조 5천억 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5조 5천억 이상이 나온다면 서프라이즈겠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좀 발생이 되겠지만 네. 만약에 5조 원 이하 권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러한 것들이 좀 면밀히 생각을 해보시고 아무래도 5조 원대 초반대로 나오면은 그렇게 큰 우려감 없이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이번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젠스타크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전문 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 4명의 샘플러스 전문가로부터 오늘장 매수 가능한 종목 추천 받아보고 AS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현근 샘플러스 전문 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추천하신 SBS 종목 장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네. 좀 장 초반에 시장의 좀 어려움과는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준 종목인데요. 네. 예, 장중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장 마무리될 때는 좀 상승분이 좀 반납이 되면서 윗꼬리를 좀 형성을 하면서
여전히 뭐 상승 구간에서 마무리는 됐지만 약간의 좀 우려했던 이제 저항 때 한 201선 정도에서 단기적인 좀 저항을 그러한 받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그저께 이틀 전에 강한 양봉 형성 수급의 주체 자체가 이제 기관의 수급이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매수 유입이 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차익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윗꼬리가 좀 형성이 됐지만 저항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가격선에서 저항을 좀 받으면서 양호한 그런 또 조정이 나타났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린 그러한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면서 보유 전략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의 어떤 조정이 좀 나타나서 3만 4천 원 이하로 좀 내려온다면 거기에서는 다시 한번 또 편입도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전에 제시해드린 코스맥스하고 다날에 대해서도 조금 AS를 좀 해드릴 텐데요. 조정목다 좀 어려운 모습이 좀 나타났죠. 장중에 이틀 전에 좀 음봉을 좀 맞으면서 또 시장의 영향이고요. 상당히 지금 대형주들의 그런 흐름들, 뭐 특히나 뭐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자동차 쪽에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이러한 이제 코스닥 쪽의 개별주 종목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약간의 단기적인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제시해드린 어떤 손절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일전에도 제가 어제도 AS를 해드릴 때 장중에 좀 약간의 흔들림이 나타나도 그 가격선에서는 좀 보유를 하고 인내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그러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전략으로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의 흐름의 영향에 의해서 좀 움직이지만 제가 설명드린 그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부분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하루 이틀이 지난다고 해서 사실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의 흐름이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해도 제가 보유 전략을 계속 AS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날도 이제 어제 좀 약간의 변동성이 좀 나타났죠. 하지만 이제 역시나 다시 원래 가격선까지 좀 끌어올려주는 마무리될 때 종가상에서 마무리될 때 원래 좀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유지하는 가격대로 다시 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날이라는 종목도 장중에 좀 변동성, 제시해드린 가격선이 좀 장중에 약간의 흔들림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가격선에서 좀 보유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들 다들 좋은 흐름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SBS를 비롯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시해드린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새로운 종목은 없는 거죠? 예, 오늘은 신규 네. 관심 종목은 말씀 안 드리고 종목에 대한 AS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종목 AS 잘 받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 종목이었죠? ICK, 이 종목 AS부터 받아볼게요. 네, 우선은 어제 ICK가 이제 한중 장 때 이제 네. 그 저가의 매수세를 또 주면서 또 이제 그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런 분위기나 또 코스닥 쪽에 대한 아직 분위기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인 이런 모멘텀이 좀 많이 부재되는 모습은 좀 보여지지만 여전히 ICK는 앞으로에 대한 이런 그 영업력과 또 정부에서 또 ICK 칩에 대한 이런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실적 수혜주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전략대로 일단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목표가 4,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영흥처장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10%권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좀 진행을 하다가 어제 이제 장중 종가상으로 한 8% 정도 이제 그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모멘텀과 그리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시 대차 2,15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수했던 가격인 2,100원과 2,130원을 요 구간을 훼손하지 않는 구간에서 2,150원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보시고 여전히 목표가도 동일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신창전기입니다. 자, 신창전기는 제가 어제 3,400원 자리에서 한번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 매수 이후 한 3,530원 정도의 그 평단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종가상 3,350원, 그러니까 제가 제시했던 3,350원에 대한 종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흐름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3,350원을 이탈을 한다면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또 접근을 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보유하는 전략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영흥철강과 신창전기 그리고 ICK였는데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성년광전 투자입니다. 네. 네, 이제 동사는 이제 그 태양광 발전 부품을 이제 그 통합 생산하는 이제 태양광 모듈 지주사입니다. 워낙에 지금 뭐 고유가다 또 이제 또 유가에 대한 수혜주를 또 많이 찾고 계신데 요즘 들어서 이제 뭐 풍력주라든지 태양광 또 여전히 또 태양광이라고 한다면 지금 OCI가 또 낙폭도 많이 나와주었고 또 여기서 또 반등을 또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도 이렇게 좀 주목해볼 종목인데요. 그 지금 일단 그 업황이 태양광에 대한 업황 자체가 일단 태양광 판을 만드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일단 바닥을 다지면서 업황 자체가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부진하였다가 이제 바닥을 다시 다지면서 다시 턴어라운드 진행형을 이제 구간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관심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접근한다면은 기존 이제 그 대체 에너지들 뭐 풍력주라든지 뭐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제 저가 구간을 이제 만들어 놓고 저가 구간을 형성을 해놓고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단기 모멘텀 플러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또 태양광에 대한 인연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긴 조정 흐름을 또 충분히 받은 모습과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단 밴드가 좀 탄탄하게 지지가 되는 흐름 때문에 수급 모멘텀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단순 조정을 끝내고 또 주가 레벨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 상당히 높아진 자리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전일 이제 종가 자리인 2,250원, 여기 EI 가격인 2,200원부터 2,240원, 이 자리에서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목표가는 2,5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0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성윤광전 투자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중환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추천하신 종목이 웅진 에너지였죠? 이 종목 AS 부탁드립니다. 예, 웅진 에너지 제가 어제 매수가 7,000원 이하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매수된 후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마에 또 7,300원 벽에 또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5일선을 지지하면서 차츰 힘을 응축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예, 편히 보유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선만 6,900원 정도로 다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예. 네, 손절가 6,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 네. 모듈 제조업체인 캠시스를 준비했습니다. 갤럭시 3하고 아이폰 5 등 지금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기대감에 술렁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관의 그 신용 물량이 출회되면서 가격적인 조정이 지금 메리트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2년 그 예상 매출액의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추천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이 종목 어제 좀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많이 떨어진 감도 없잖아 했는데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반등 이용하는 전략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연일 수급으로 보면은 예, 그저께부터 기관에 좀 매물이 나오면서 투심이 조금 흔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조금 장 시작하면서 투매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다시 또 그 저가에 또 매집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좀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 매수가는 지금 1,950원 이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정도요. 예, 예.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300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종가 좀 이하에서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전문가님, 어제 관심 종목이 LG 세미콘이었죠? 예. 네, 어제는 AS 부탁드릴게요. 아니고요. 예. 제가 아랫게 추천했는 건데, 네. LG 세미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매수가 3,250원을 불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주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60일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죠. 네. 네, 하지만 2분기에 또 다른 성장 모멘텀에 주목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드라이버 IC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애플사의 공급 상황이 진행 중이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 손전선만 조금 높여드리겠습니다. 손전선만 3,15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손전선을 지켜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 세미콘 이외에도 또 LG 이노텍과 서울 반도체도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반등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LED나 IT 전기전자 부품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아직까지 수급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펀더멘털 가치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변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세가 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익자라는 방향으로 접근하시자.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본전 정도에서 이제 익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혹시 오늘 LG 이노텍 좀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네. 뭐, 지금 차트적으로 그렇게 제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장기적으로 포트를 구성할 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우량주 느낌으로 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염려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천하신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들고 가자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한국 타이어를 추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네.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포트를 구성할 때 LG 이노텍하고 한국 타이어 이렇게 우량주 두 개를 이제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자재 투입 단가가 하락에 따른 이익 개선 추세가 돌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재 투입 단가라고 하면 합성 고무나 천연 고무가 있겠죠. 그게 지금 단가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약간의 이익 개선 추세가 돌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분기 중국의 RE 시장이라고 하죠. 교체형 타이어 시장에서 판매 가격 3에서 4% 인상이 전망됨으로써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21선을 뚫고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44,200원에서 44,400원 사이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한국 타이어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 했습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접니다. 제가 누구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박미라 아나운서인데요. 아, 그래, 왜? 자, 가시마이 오늘 어디 갔었어, 이제? 아, 예. 자, 저점 매수 전략 상당히 유효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전화 통화 가능하신 거죠? 예. 예, 어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좀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죄송하고요. 예, 어제장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이 전체적으로 장 자체 어제 이제 저점 매수해가지고 아침에 고점 팔아라고 했는데요. 어제장에 하루 일교차가 그 30포인트 움직였습니다. 30포인트 움직이면서 장 자체가 굉장히 그 탄력이 있었죠. 탄력이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있죠. 오늘부터는 조금 무거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이후 중에 이제 선행스팬2가 오늘부터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행스팬2가 움직이지 않으면 장 자체는 굉장히 오늘부터는 조금 무거워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저점에 샀던 종목들은 어제 이제 고점에 팔고 나머지 우량 종목들은 그대로 이제 보유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상체적으로 장을 볼때 이제 이쪽을 조금 한주 정도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60일 이평 자체가
강하게 뜨는 것보다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지금부터는 또 보수적으로 보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름 자체가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구름 자체는 배가 이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한번 응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서서히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물을 굉장히 짧게 짧게 치고 있습니다. 선물을 짧게 짧게 치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 고갱에 닦이면 지금 18조가 깨졌어요. 고갱에 때문에 최고 때에 비해서 한 4조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주가가 뜨니까 이제 신용으로 주가가 이제 계속 밀려나가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지금 주변 환경 자체가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 때문에 떴지만 실제로 이제 그 기관 외일저 유럽이나 미국은 다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최근에 원화 강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원화 강세가 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늘은 보수적인 견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물은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볼때 요즘 주식보다 선물 주가가 더 정한데 볼륨저 밴드 하단에서 어제 이제 부딪히고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관건은 서링 스팬 원 중심 자리에서 과연 주가가 과연 269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23 포인트 이 자리에서 지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체는 장 자체가 오늘 또뭐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장의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조심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양봉 장대 때 주식을 사가지고 좋은 적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양봉 장대 때 주식을 사가지고 좋은 일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장 자체가 한 1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사지 마시고 금요일이니까 하루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삼성전자 움직임이 중요하겠다라고 하셨고,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시총 3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자동차 주식이 이제 뭐 계속 기아 자동차가 시총 3위까지 올라오고 이제 모비스도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떴습니다. 예, 자동차 주식은 사실 이제 자동차 주식 우리 개인들을 물을 많이 먹이고 이제 신용이 거의 이제 지금 신용인데요. 현재 차도 이제 신용이 제로 상태입니다. 신용이 제로 상태에서 뛰었고, 예, 기아 차도 신용이 제로 상태에서 주가를 뛰었습니다. 거기다 현대 모비스도 이제 제로 상태에서 주가를 뛰었고요. 그 사이 이제 신용 많을 때 우리 개인들이 많이 샀을 때 주식을 안 띄우다가 개인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 되니까 이제 그때에서 이제 띄우는 그런 모양인데 개인들은 전혀 돈 먹지 못하면서 주가를 이제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주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볼때 제가 볼 때는 자동차주는 공격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 대신 저번에 유아주와 똑같이 손절매 라인을 확실히 정하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식은 계속 사셔도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 주식이 이제 최근 전저점을 내면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철강 주식이 거의 제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오지 않나. 지금 제가 볼때 철강 주식에서 더 빠져봐야 한 7, 8% 정도 빠질 건데 물론 뭐 철강 주식이 포스코하고 인천제철, 그 다음에 현대하이스코. 현대하이스코는 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인천제철도 주가가 이제 서서히 턴다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고 현대모비스의 이제 어떤 그 피해 상황인데 실제로 너무 실적에 비해서 지금, 너무, 낙폭이 과대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이 주식들이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 때 신용이 올라가는 타이밍 항시 이 주식은 주가 신용하고 주가가 반대로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 주가와 신용이 반대로 가는 자리에서 사야 되는데 지금 신용이 급격히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때 이제 유통 주식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특히 백화점 삼인방에 대해서 주식을 조금 한번 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신세계 주식이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게 추천하고 왔고요. 현대백화점은 뭐 추춤추춤한 거 일단 상승 후에 이제 조정을 받지만 추가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이 요즘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백화점 3인방은 제가 이제 확실한 테마를 정해가 여러분에게 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주식을 백화점 3인방 주식이 고가주라서 예, 범접하기가 조금 힘듭니다마는 저점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두 가지 이야기 그 주로 많이 묻습니다. 유아주가 어떻게 되느냐, 유아주가 어떻게 되느냐, 유아주 미치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유아주를 제가 볼 때는 지금 파는 건 절대 아니다. 어쨌든간 유아주가 유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그 비례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유아주나 태양광 주식을 지금 파는 거는 유가도 지금 그 텍사스 중진유가 103불이고 두바이유가 130불 정도거든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각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아주를 지금 추격 매도하는 거는 분명히 반대를 한다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 주식 저기 자동차 주식을 따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묻는 분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주식은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진짜 자동차 주식을 계속 나쁘게 평하다가 지금 자동차 주식을 제가 여러분들 때 총한 지가 거의 이제 열흘 됐습니다. 계속 사야 된다고 열흘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묻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걔도 자동차를 손절매 라인을 5% 딱 정하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묻는 분들이 이제 요거는 등유 물건인데 코스닥 종목을 지금 또 팔아야 되느냐 묻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코스닥주는 지금 또 팔아야 된다 주입니다. 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코스닥주 갖고 계시는 분들 이거 팔면 얼마 남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신용으로 코스닥을 하신 분 제가 볼때 신용이 없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코스닥 주식은 지금 또 늦지 않았다. 지금 또 코스닥주 반등을 기다리지 말고 우량주 사가지고 반등을 기다리는 게더 현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를 오늘 또 끊임없이 봐줘야 된다. 삼성전자는 이제 왼수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리에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와 그 뒤따라오는 그 자동차 관련 주식, 이 주식이 플러스면 오늘 장 자체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또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삼성전자와 자동차 주가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 요즘에 이제 선물이 굉장히 단타를 많이 칩니다. 특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이 선물을 하루에 1조 사가지고 이틀 만에 1조를 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이런데 요즘에 이제 선물의 승자는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물 동향을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요즘 이제 상해 증시 어제 주가 상승의 견인이 상해 증시였거든요. 예, 상해 증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선물 동향, 상해 증시 요세 개만 본다면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오늘 커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시 힘내시고요. 1등 주식 사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된다. 여러분, 2012년 우리 센티비와 더불어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손이 되자. 첫 번째, 1등 주식 사자. 두 번째, 죽자 사자 공부하자. 그 중에 특히 일목균형표는 필수로 공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선물을 꼭 배우자. 선물을 배우지 않으면요. 선물이 항시 내비게이션과 같이 주가를 먼저 땡깁니다. 네. 선물을 배우지 않으면 두고두고 통곡한다. 여러분, 구정리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있으면 추석인데요. 추석 차례상에 여러분 장고장과 매매 내역을 떳떳하게 조상님 차례상에 올릴 수 있는 후손이 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고요. 네. 1등 주식 사서 떳떳한 조상님을 욕보이지 않는 자녀가 돼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전화 마무리하기 전에요. 다음 주 전망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다음 네. 주는 제가 볼 때는 62일평을 한번 다니면서 하방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62일평 하방을 하게 되면 이번 하방은 좀 틀립니다.
이번 하방을 하게 되면 구름이 검은 구름 받기 때문에 장기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61평 하방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볼 때는 아직까지 하방 이탈 징조는 없습니다만은 삼성전자를 누가 이제 목에 꼬리에 이제 방울을 달 것인가니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주구장창 끊임없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제 녹화를 수익률을 말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138만 원 전후가 항시 꼭지일 것이다. 나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지금 꼭지로 본다고 제가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가 꼭지다. 저는 삼성전자가 많이 가봐야 138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꼭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현금 30%를 꼭 그대로 보존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여러분, 참, 저도 방송인의 한 명으로서, 방송을 보면서 우리 센TV가 굉장히 충실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중에 많은 방송을 봅니다. 너무 잡주, 뭐, 아몰레이드, 여러분, 어려운 단어, 모든 영어는요, 그리고 여러분, 코스닥 종목들도 그렇고, 모든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단어, 특히 외래어는요, 자기가 스페링으로 그 외래어를 정확한 스페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만 만지고 쓸 수 없는 사람은 안 만지는 게 좋다. 여러분 이 말 작년 제가 6월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코스닥 종목 외래어가 있는 말은 자기가 그거를 스페링을 정확히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종목을 사고 안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단순하게 하시고 믿니 안 믿니 해도 믿을 거는 조국밖에 없다.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주식을 분명히 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요. 금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자동차주는 일단은 손절 라인을 좀 정하고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유통주 3인방은 여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초반 전화 연결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지수가 0.13% 일단 강보합 출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 좀 편안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